어휴, 지난번 가요가로 새롭게 태어난 저 휴지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안 가봤던 데를 한번 탐험을 해보죠. 스위콘 엔테이. 여기 그러면 2세대 전설 근처에 한 개 더 있을 텐데, 따르마, 완전 따르마 한번 가보자. 세레비. 잊고 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리죠? 오, 여기는 뭐 과거 시대의 적인가 보네요. 이거는 거북왕이잖아. 거북왕도 뭐 레이드에서 잡는 건가? 여기는, 와, 뜨거워. 야, 나 어떻게 나가 여기? 야, 어떻게 나가? 야, 이 등치가 너무 커서 잘 안 보여. 아, 그냥 리자몽으로 다녀야 되나 이거? 리자몽 있고, 그럼 안쪽에는 또 이상의 꽃도 있겠는데? 어? 아, 나 짜증 날라고 해. 자, 저기서 조심스럽게 점프. 여기서 조심스럽게 점프. 아! 아니, 이거 덩치가 약간 감이 안 와, 얘. 됐다, 됐다, 됐다. 아, 탈출! 어? 아, 여기 있으려나? 어? 포켓몬 발견. 비명꼬리? 이거 뭐야? 푸린이랑 뭐, 조로아크랑 합쳐진 거 아니야? 저런 포켓몬 있었어? 신기하게 생겼네. 울트라비스트. 어? 페로코첸 또 여기 왜 있냐? 저번에 봤을 때는 종이신도 하나 있었고요. 아니, 정작 근데 거기 그 저기가 없네. 나 좀 돌려보내줄래? 미안한데? 와! 당황스럽네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이거 언제 얻었어? 지우 개굴린자는 좀 못 참겠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나 엄청난 거 본 거 같은데? 저 녀석이 왜 여기 있어? 면장! 여기 그 로켓 땅 그러면 실험 장소였어? 오케이, 여기 일단 폴리곤 먹어주고요. 이걸 찾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가져가. 야야야, 가리지 마봐! 각종 실험 중이었던 포켓몬들이 탈출을 했나 모양, 한 모양이네요. 예. 야, 그렇다면 이거 뭐야? 원시 가요가 됐어! 야, 나도 원시 가요가. 와, 멋있다, 원시 가요가. 자, 그러면 뮤츠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오, 와!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그렇다면 뇌제 주. 아! 어, 파파파파파. 난 뇌제. 어, 피했어? 얘는 무빙 좀 치는데요? 아니, 가이오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좀 약간 멍청했는데 1세대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어, 난이도가 살짝 있네요? 일단 무빙을 치면서 계속 피해줍시다. 아이스비! 뇌제랑 주력을 해가지고 뮤츠 키워봅시다. 왜 체력이 한 번에. 아! 믿을 건 우리 휴자몬밖에 없다.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메가지나도 있던데. 메가지나는 어디서 얻는 거지? 오케이! 레벨 88짜리로 다시 왔어요. 이번엔 조금 다르겠지. 왜 안 움직여. 데미지가 약간 애매한데 괜찮아요. 이번에는 살짝씩 무빙 치면서 최대한 피 관리하면서 해볼게요. 아, 저 파란색 날리는 게 아파. 저 섀도우볼인가 그건가 봐. 내가 바로 키워줄게. 아주 멋있게 키워줄게, 너. 블라스트번! 아, 블라스트번은 쓰고 나면 이거 그 저기 페널티가 있나보네. 야, 블라스트번은 막타용으로 쳐야겠다. 그러면 이거 좀 되게 위험하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언제 깎냐, 피. 블라스트번! 아야! 양날의 검이다, 블라스트번은. 자, 이번에 이제 섀도우볼 올 텐데 이거 피해야 됩니다. 패턴이 이제 보이네. 어, 이거 다음에 이제 섀도우볼이다. 어? 패턴 일정하지가 않네, 이거? 생각보다? 아니, 이거 리자몽 레벨이 89인데도 이렇게 생각보다 약해? 정신 차려! 물약 하나 더 먹어. 자, 이제 진짜 피 얼마 안 남았어. 계속 비비면서 스킬 계속 돌려. 뺑글뺑글 돌면 이거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역시 전설 포켓몬인가? 아니, 가요가는 금방 잡았는데. 아야야야야! 야, 방심하지마. 거의 다 왔어, 진짜. 집중해, 박수를. 짝짝짝짝짝! 어, 야, 이거 이제 체력이 빠지니까 이제 점점 빨리 쏘는데, 이거? 아! 에이! 따! 블라스트번지야! 쓰지 마! 너 너무 위험해! 점점 빨라집니다. 계속 빨라지네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피하면서 써야 된다. 어, 패턴 빨라진 거 봐! 막스잖아, 기술! 이 블라스트번은 마무리용으로 쓸게요. 마지막에 막타로 한 100 아래로 만들면은 마무리 되겠는데? 가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블라스트번! 이 마무리가 안 됐어, 이게? 아씨! 나 피도 없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야, 한 대만 맞으면 간다 이게 진짜. 아, 어떻게 하냐 이거? 아, 붙지를 못하겠어 이제. 너무 빨리 날려가지고. 40. 그래, 이렇게 천천히 깎아, 천천히 깎아. 15. 진짜 한 방, 진짜 한 방. 아, 랄랄랄라. 드래곤 펀스! 그렇지! 아, 와, 나 이거 저승은 진짜 울었다. 거의 100렙 됐는데 뮤즙 잡고 나니까 엄청난걸? 보니까 100렙 되면은 이로치로 변할 수 있다고 그 본 것 같거든요. 흑자몽 각이잖아. 흑자몽은 못 참지. 저기요, 저 이로치로 좀 진화시켜주세요. 빛나는 퀘스트 차맨더. 샤이니 차맨더. 퀘스트 완료. 그렇지, 빛나는 따단. 이게 이제 흑자몽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거 나중에 보고. 일단 핵고생 개고생 끝에 얻은 뮤츠. 와, 뭐야, 보스 때는 잘생겼었는데 내가 뮤츠가 되었다. 그냥 떨어져가지고 아예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봅시다. 가자. 여긴 어디요? 일단은 정상이 있거든요. 궁금하네. 야, 이거 야, 네크로즈마 아니냐? 아니, 루나라나 그 솔가레오 구애가 진화시켜가지고 얘랑 합치시키면은 울트라 네크로즈마로 진화 가능하잖아. 아니, 저 멀리 보니까 저 위에 레쿠자도 있고요, 레이시라무랑 제크로모까지. 이거 빨리 레벨업해서 쟤네들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전설 중 하나인 엔테이, 얘한테 한번 실험 한번 해보자. 1세대 vs 2세대 보여주자고. 엔테이 왔어요. 에라이 사이코 컷. 뭐 핵 떨어지는데? 어라 스피어. 안 맞았어. 사이코 컷. 사이코 컷.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많이 아픈데? 회복. 맛있다. 오! 이러면 하루 종일도 싸울 수 있어. 피가 좀 달았다 싶으면은 그냥 회복 누르면 돼. 오라 스피어. 야, 뮤츠가 사기긴 하나 진짜. 오라 스피어 맛 좀 봐라. 아니, 이 뮤츠 들고서도 이렇게 힘들게 싸워야 돼? 마지막 마카 오라 스피어. 포켓몬의 삶 쉽지 않네요. 아, 이 뭐야? 리저몬 거다이맥스. 와, 이거 어떻게 얻어? 아니, 휴자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멋있는 놈으로 진화해야 되는데. 대박이다. 이건 다 부술 기술인데요. 갑자기 내 뮤츠가 이 초라해지는 이 느낌 뭡니까? 화염이 오늘 흑자몽이나 좀 봅시다. 얘들아,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 크모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빛나는 나의 몸 좀 봐, 얘들아. 너희 같은 일반 포켓몬이랑 출신이 다르단다, 나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야, 이게 그 흑자몽이구나. 멋있네. 거기에 메가 진화. 이로치 메가 흑자몽. 자, 오늘도 아주 즐거운 포켓몬 라이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코스모그인가? 얘 루나로 진화시켜서 울트라 네크로 좀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휴바!